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이디어뱅크 은평구에서 참신한 쓰레기 감량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 은평구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연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비 119억 원. 폐기물 처리비 81억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약 6억 원. 매년 쓰레기 수거 처리에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은평구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은평구 생활 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은 생활 폐기물을 이전보다 적게 배출한 은평구민들에게 절감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생활 폐기물 감량 실적과 종량 재봉투 정상 분리 배출 실적을 합산한 기준에 의해 총 4개 동을 선정하여 2천만 원 상당의 종량 재봉투나 장바구니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 구민들이 배출하는 종량 재봉투에는 얼마나 많은 재활용품이 섞여 배출되고 있을까요? 은평구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단속반을 동반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은평구 4개동에서 수집해온 종량 재봉투의 중량을 확인합니다. 종량 재봉투에서 재활용품을 꺼내 일반 폐기물과 구분해놓습니다. 이어 각각의 쓰레기 무게를 따라 중량을 기록합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난 종량 재봉투에는 일반 폐기물만 남아 전체 무게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량 재봉투 안에서 분리해낸 재활용품이 재활용품으로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었을 경우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고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면 물론 처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폐기물 감량, 가정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 용기는 깨끗하게 분리 배출합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 쓰레기가 자원이 됩니다. 생활 폐기물 감량,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